예,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필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규정 규열을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규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하는 규정 규열 단계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필자들이 검토를 하면서 규정 규열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단계에서는 이제 지필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규정 규열을 하면서도 항상 좀잘 살펴볼 부분들은 바로 그림표 레벨하고 상호참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워드 파일, DOC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 업무를 할 때도 요 기능들은 가이드를 작성할 때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강의를 할때 요거를 좀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뭔지 제가 직접 한번 그 실습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DOC 파일을 이제 만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목차 만들고요. 잡목차, 그다음 꼭지 제목 이런 식으로 DOC 파일 이제 원고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 양식 같은 경우에도 뭐그 출판사에서 주지만은 보통 이제 글씨 크기나 이제 몇 크기로 할 것인지 그 정도만 정해주고 나머지 양식은 이제 저자 스스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요 이제 IT 수칙 같은 경우에는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캡션입니다. 캡션. 캡션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눌러보시면은 요 캡션 삽입이라는 기능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캡션을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저는 이제 레이블을 피규어라고 피규어의 그림으로 선택을 했고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긁어보면은 마우스를 긁어보면 알아요. 그냥 자기가 그림 1-1로 했을 때는 긁으면 끝까지 다 긁어지죠. 그냥. 근데 이제 그 캡션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은 여기만 이제 음영 처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요거를 설명합니다. 요거를 이제 음영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음영 부분 요 부분 예 그림 요 부분을 딱 긁어보면은 음영 처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야를 상호 참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상호참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림 3개만 들어가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림이 한 600장 정도, 600페이지 정도의 원고에서 그림들이 한 300장 정도가 300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요게 이제 규정 규열 단계에서 갑자기 원고를 더 수정할 것이 있거나 그랬을 때 중간에 그림을 삽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레벨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중간에 내가 이제 삽입을 하면은 얘는 그림 1-1이 되고 그림 야는 1-2가 되고 그림 1-3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만약 수동으로 하나하나 아까처럼 얘 그림 1-2라고 했을 때 얘는 1-2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으로 수정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림 1-4로 수정하고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요 그림이 100페이지만 되더라도 중간에 딱 들어가면 50개를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에 있는 요것들도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봤을 때 그림 4, 그 캡션을 집어넣으면은 오른쪽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알아서 1-1, 1-1-3으로, 1-3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아래는 1-4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요. 본문에 있는 것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니고, 요 친구가 1-1이고, 앞에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두 개가 삽입되면은, 얘는 1-1이 아니고 이제 1-3을 가리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기서 이놈을 가리킵니다. 이놈을 가리킵니다.
가리켜요. 근데 요것은 요거는 이제 그림 1-3이 되었는데 내가 아무리 캡션을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얘는 그림 1-3으로 남아있고 얘는 그림 1-3으로 이게 남아있는 이런 거죠. 따라가는 거죠. 요거죠. 요거를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림 1-2를 상호 천조를 하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천조에서 상호 천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피규어 쪽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레이블과 번호만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이쪽에다 삽입을 하면은 그림 1-1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1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이게 설명을 쭉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중간에 들어가고 뭐뭐 하더라도 본문도 바꿀 이유가 본문에 있는 요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요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왜 여기다가 그림 삽입과 상호 참조를 집어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림 많은 것들이 뒤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고서 적을 때 위 그림은 혹은 아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위 그림은 뭔가도 모르고 아래 그림이라고 했을 때 아래 그림이라는 게 그림 1-1인지 그림 1-2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는 독자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을 쓸 때도 아래 그림이라고 해놓고는 실제 얘를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림 1-3을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 1-1, 그림 1-2 이런 식으로 기술책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술책도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기술책 같은 건 그림이 굉장히 적다거나 상당히 많이 적다거나 아니면은 그림이 정말로 한 장 정도 들어가 있어 명확하게 위 그림 아래 그림이 뭐 한 장씩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설명 들어 있고 한 장 들어 있고 설명 들어 있고 이런 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저자가 해야 하냐? 저자가 해야죠. 요건 저자가 해야 합니다. 저자가 해야 나중에 편집자분들도 요거를 봤을 때 명확하게 표시가 되거든요. 나중에 편집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이거요. 이게 그림 1-2가 설명하는 거 맞냐? 그림 1-3이 설명하는 거 맞냐? 편집자 입장에서도 독자 입장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편집자들도요. 그랬을 때 편집자도 이 본문 내용과 그림이 서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가를 계속 편집자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확실하게 이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능만 알고 있으면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요걸 모르고 집필을 만약 했다, 정말로 책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아까처럼 중간에 그림이 삽입된 거나 했을 때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요. 요 기능은 책을 쓸 때만 뿐만 아니고 업무를 할 때도 상세 보고서를 작성, 어떤 가이드를 작성하고 했을 때 컨설팅하면 잘 가이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가이드를 상세 가이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의 어떤 매뉴얼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이런 기능들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명확하죠. 가리키는 게요. 그래서 요거가 제가 처음에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책 뭐 나왔는데 지키지 않아가지고 편집 기간만 정말로 제가 편집 탈고하는 기간들이 한 5개월 정도가 더 늦춰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다른 것들도 다 꼬였지만은 이 상업천조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가 저도 그때 이제 이 기능을 몰라가지고 헤맸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잘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한테 많이 물어봐요. 정말로요. 그리고 편집을 하는 동안에 그 탈고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탈고 아까도 봤더니 1차가 있을 거고 2차가 있을 건데 이 탈고 날짜를 다 지켜가지고 나중에야 이제 원고를 한 400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편집자한테 주지 마시고요. 한 챕터 정도인 게 1장이죠. 1장이나 아니면은 뭐 꼭지 뭐 아무튼 1장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1장 정도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편집자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그 전에 이제 뭐 양식대로 작성을 했고 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작성한 것이 맞냐? 예, 그렇죠.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이 맞겠냐? 라고 한번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작성을 하는 것이 막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집자에서 교정 규율 시간들이 단축이 되겠죠. 이거는 저자들이 편집자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정 규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편집자분들이 보통 이제 교정 규율을 하는 동안에 한달 정도 소요가 될 때가 있고 장수가 많으면 이제 더 걸릴 수가 있는데 보통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한달 동안 걸리는 동안에도 집필은 멈추지 마시고요. 혹시 집필을 하시면서 이제 뭐한 400페이지 나오면은 또첫 장부터 돌아가서 다시 이제 검토하면은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자가요.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혹시 그 기존에는 접속되어 있던 URL이 갑자기 URL이 접속이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뭔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시간은 지날수록 경험은 계속 쌓이는 것이고 경험에 따라서 보는 시각들도 많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필 기간 멈추지 마시고요. 항상 이 교정 규율, 편집자가 교정 규율 하는 동안에서도 집필을 해 두시면은 요 새로운 컨텐츠들은 나중에 또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 놓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하죠. 편집자는요, 저번에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동료예요. 왜냐면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저자하고 편집자, 저자가 자기의 글을 조금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 편집자한테 되게 뭐라고 할 때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저거 자가 좀 자만심이 좀 많이 있죠. 조금 살짝 건망져가지고 편집자한테 뭐라고 한번 한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써야 하고 이걸 고집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편집자하고 솔직히 좀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짓이었었어요. 편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사에 맞춰져 가지고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책에 그리고 비슷한 유의 주제들도 한 번씩 몇 번씩 다뤘을 것이고요. 많은 책들을 많이 다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저자들, IT 기술을 다뤘던 저자들이 아무리 글을 잘 써봤자 편집자분들한테는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죠. 글을. 자체 문장력이나 그런 것들 치면요. 그런 것들은 편집자한테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편집자분들이 의견을 줘요. 이것들은 이렇게 수정을 해라. 저거는 저렇게 수정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게 되는데 그 의견을 준 원고하고 자기가 썼던 원고하고 비교를 하면서 문장력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글 쓰는 어떤 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자한테 밑보여 붙여 좋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요. 나중에 책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분. 특히, 이 편집자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자가 출판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책 내는 것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자가 출판해가지고 자기가 돈한 200에서 300 정도 주면요. 책 나옵니다. 자가 출판하면요. 제 200에서 300 정도 주면은 100권인가 50권인가 이렇게 인쇄소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편집을 거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원하는 어떤 아니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양식에 맞춰가지고 단지 변형을 해가지고 프린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뿐이지 실제로 전문 편집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가 출간을 하더라도요. 말 그대로 자기가 돈을 내서 출판을 돈을 내서 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차이점이 확 드러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고 편집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문 출판사에 있는 전문 편집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책의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나중에 내더라도 반응이 물론 그게 시원찮죠. 그렇기 때문에 편집자의 그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받고요. 편집자가 원하는 그런 폼이나 양식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지켜나시면서 책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종이책 이제 교정 규율을 하고 난뒤 아니면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프린터를 해가지고 주라고 하면은 출판사에서 프린터를 해서 줍니다. 저는 이제 그냥 그 종이로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오류도 찾고요. 또 제가 수정할 부분들도 막 찾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전에 바로 최근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630페이지 이거는 630페이지 정도의 책이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제 책 나오면은 더 두꺼워집니다. 이 책을 이제 종이로 주라고 해가지고 보내줄 때가 있고, 어떤 출판사는 그냥 전자문서, 이게 DOC 파일에다가 검토 기능을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나 전자책이나 그것들을 검토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던 뭐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같은 경우 DOC 파일에도 검토 의견 넣는 거 있죠? 이렇게 메시지, 뭐, 그 메모장이나 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편집자가 하나씩 의견을 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자들이 그걸 보고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편집자한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엔 저는 뭐또 어떤 출판사에는 전자문서만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출판사에서는 그냥 전자문서로 체크를 하고 어떤 데는 종이로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종이가 더 깔끔하고 좋아요. 나중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쇄 출판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자가 상관할 수가 없는 일이죠. 출판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고요. 디자인 같은 거, 책 표지나 그런 것들 의견은 중간에 물어봅니다. 이러한 책 표지가 나왔는데 어떠냐? 뭐책 표지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정 마음에 안 들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뭐 출판사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나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자기가 나온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이제 발간이, 출간이 되는 겁니다. 되게 기분이 좋겠죠. 이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예, 저도 이런 식의 자원 나올 때마다 이런 사진들을 찍어요. 뭐 쌓아놓고, 목표는 이제 무릎까지 찬다, 아니면 내 키만큼 책을 한번 써보겠다, 그런 목표를 두고, 한 권씩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출판 프로세스에서 한번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한번 써봐야 합니다. 이제 진짜 실제 집필을 해봐야 하는데 앞에서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런 출판 프로세스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은 요거를 알아야 이제 계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편집자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집필하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실습도 겸해가지고요.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